많이 배워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저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통하여 나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음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누린 도마다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녀여 내가 세상을 이기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평안을 우리 아래 백성아 내가 너를
언약 따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리라.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써 우리 2020년 1월 19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며 정확한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복음운동의 대열 속에 세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중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다가 우리 안에 깊은 숨은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곳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또 정말 이 시간에 회방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자리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감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기나시오 본디오 벨라에게 권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이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찬송하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여 주
지금 영어권 한두 분이 그 영어 지금 통역하고 있죠. 리시버 갖다 드려갖고 앞에도 계시니까 영어로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찬 장로님 나와서 대피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김 장로 대표 우리 祷告.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애의 부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感谢神借着恩典拯救了我们，允许我们做此次的礼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에게 붙잡혀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我们赞美神，感谢神，陷于创世纪三章陷于罪的问题当中的我们，就是拯救了这样的我们。 올해 제 1, 2, 3 RUTC의 응답 속에 237의 깃발을 세우는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민족과 렘넌트들이 와서 치유받고 237 나라를 살릴 제자를 세우는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感谢神允许我们的，就是一同心教会允许我们打旗帜237个国家的教会拯救第一二三RUTC英允的时代，让我们去拯救237个国家的英允和凭据。 지난주 강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라는 말씀 속에서 기도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感谢神允许我们上个星期的讲台，让我们进入祷告的集中里头和应允的训练当中。 임마누엘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感谢神让我们再一次的确信，让我们在神城的祷告里头，让我们看到撒旦屈膝在我们面前。 한마음교회의 귀한 집중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感谢神允许我们的，한마음就是这个教会的集中训练。 훈련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찾고 현장에서 유리한 답을 주는 전도제자로 훈련되게 인도하옵소서. 让我们通过此次的训练，让我们进入集中的祷告里头，借着同心合意的进入现场，让我们去拯救现场。 삼촌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서도록 인도하옵소서. 希望神引导我们，让我们成为兴起3000个门徒的教会吧。 다가오는 24차 선교 대회를 앞두고 선교 헌신 예배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即将迎来第24届世界宣教大会，允许我们做此次的献身礼拜。 다음 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신 세계 복음화를 나의 것으로 붙잡고 많은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通过献身礼拜，让我们抓住世界福音化的应许，让我们做更多的献身吧。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대회를 통해 더 많은 힘을 얻고 237개 나라를 살리는 전도의 많은 문들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통과宣教大会让更多的宣教士得着力量，打开237个国家的门，得着更大的力量吧。 오늘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주기를 기도합니다. 将此次的礼拜全部献身给主。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참된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一切荣耀归于主，让我们兴起真正的医治的时间表来。 우리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만배 영광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교인 저희 교인 한 명 한 명 현장 속에 성취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인도하옵소서. 将一百个祝福归于我们，将宣讲话语的我们的牧师身上，让我们抓住这个话语在现场看到成就的这一部分。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妨碍我们做礼拜的一切的黑暗的权柄，奉主耶稣的耶稣基督的名字捆绑吧。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지는 군 지교회, 대학 지교회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현장 속에서도 동등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在现场同时做视频礼拜的我们的大学现场所有的弟兄会身上做同样的做工，兴起来吧。 오늘 찬양대의 찬양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今天我们的唱诗班唱赞美的时候，一切荣耀归于主，赐予他们祝福吧。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奉主耶稣基督的名字祷告。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我们一起来看一下《使徒行传》13章1到3节。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먼저 한국말로 봉독합니다. 我们一起来交读一下。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창시반 청자매 Thank you.
우리 조원수 목사님 지금 집중훈련 강사로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我们赵先生牧师作为集中训练的讲师现在在辛苦着。 이 시간에 메시지 하시고 점심 먹고 계속 집중훈련 지속할 겁니다. 今天第一堂礼拜完了之后吃完午饭我们还要持续的集中训练。 우리가 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무엇인지 30년 역사를 지난 이틀 동안 싹 정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어요. 过去的两天的时间，他得到就是为我们得到整理的这一部分，就是三十年的传道运动是怎么走过来。 정말 중요한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누길 바라고요. 希望大家享受着剩余的时间的。 우리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有请我们的张牧师，大家鼓掌欢迎。 2012년에 그 미국에서 LA에서 뮤지컬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记得在2012年在美国的洛杉矶我们做了音乐剧演出。 그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이동철 목사님을 제가 잠깐 만났습니다. 当时完了之后，我与我们的李东哲牧师相见了。 이번에는 잘 몰랐다.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뮤지컬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 말씀하셨어요. 当时他说了，哦，这次我没有明白。如果下去有机会演出的，我肯定会全力支持。 근데 하나님이 한 10년 만에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미국 전체를 두고 이 문화라는 걸로 미국 복음화에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 것 같습니다. 이환过了十年之后，我与他又再次相见。我相信借着文化，我与他会携手做借着文化事工的美国福音化的这一部分。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이 미국과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한 23년을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我相信我笃信不疑，为了美国与世界福音化，神预备了您和您的教会。 이번 집중훈련 이후에 또 앞으로 시간표 속에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팀들이 일어나서 미국 전역에 중요한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此次训练完了之后，相信在教会里边兴起重要的团队来去拯救美国还有世界。 제가 한 4년 전에 하와이 RU 분교에 제가 강의를 갔습니다. 记得在四年前我去了 RU 就是夏威夷的分校去讲课。 그 RU에 참석하신 분이 현장에 좀 갈급한 사람들이 있는데 강의 마치고 저녁에 좀 도와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当时记得在 RU的一个学生说，现场有很多渴慕的人。你这个 RU 课程完了之后，能不能去现场帮帮他们安排集中训练？ 그 RU 강의 마치면 저녁 10시인데 저녁 10시 반부터 한 12시까지 4일을 제가 이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나 RU의 课程 完了之后就是晚上10点，然后就是10点过后一直到12点，连续4天给他们安排集中训练了。 거기에 완전 불신자로 모자 하나 눌러쓰고 시달리고 있는 자매가 하나 있더라고요. 当时在那个现场有一个姐妹就是戴了一顶帽子，看的是一脸恍惚、狼狈不堪的样子坐在那个位子上。 근데 한 4일 정도 매실을 한 중에 이 자매가 조금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4일의 집중훈련 完了之后，我看到她慢慢的活起来了。 그 자매가 지금 통역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那个姐妹就是现在在做翻译的这个姐妹。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뭐 비자 문제가 안 돼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나왔어요. 当时我觉得好像是神给他恩典，反正就是美国的签证不能再签下来了，然后就回到韩国来。 한국으로 나와서 주일날 제 교회 예배드리러 오더라고요. 然后回到韩国来了之后，他来到我们教会，然后做主日礼拜。 서울에서 대구까지. 从首尔来到大邱。 뭐 가만히 두고 있었습니다. 反正我就是这样默默的在关注他，没有对他说什么。 하와이에서 만났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예배드리러 오면 좀 이렇게 뭐 아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我与他是与在夏威夷相见，然后他从首尔赶到大邱来做礼拜，我应该要对他要就是谢谢几分，对不对？ 뭐 아는 척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도록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反正我对他就是不闻不问，看他来不来，就是这样的一个。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한두 달 오더니 안 와요. 然后来了一两个月之后，这个姐妹就不再来了。 뭐 안 오는갑다 싶었지요. 当时就觉得哦，她可能就不再来了。 근데 뭐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겠죠. 다시 이렇게 오더라고요. 可能是有神的计划，她再次来到做礼拜了。 그래서 제가 너 이렇게 다니지 말고 미션홈에 좀 들어와서 좀 집중하면 어떻겠냐. 当时我跟他说，你不要这样蒙引导好不好？你来到미션홈集中起来好不好？ 그 기도 속에 미션홈으로 인도를 개받게 됐습니다. 在这样的祷告的背景当中，他来到미션홈蒙引导了。 그 지금 미션홈에서 한 3년째
지금 이렇게 훈련 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现在在米香号有接受了三年多的时间的训练了。 뭐 많은 사람을 보면서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은 이 자매를 보면서 제가 좀 확인한 게 있습니다. 我看到很多人也有确认到这一部分，可是看到这个姐妹，我确认了这一部分。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原来这个门徒不是造起来的。 역시 제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 原来这门徒是神预备的。 복음 듣고 1년 만에 제 메시지를 중국어로 통역했다는 거예요. 他领受福音还不到一年的时间，然后用中文做这个翻译了。 그리고 한 30년, 38년 동안 조선적으로 중국에서 그리고 성공하려고 하와이에 온 겁니다. 活了37年、38年的时间，作为朝鲜族，他想得到成功，然后来到夏威夷学习。 하나님 은혜로 이제 복음은 이제 부딪혔는데 오랫동안 먼저 들어간 게 있잖아요. 那蒙受神的恩典，有这个福音存到他心里来。可是，在福音之前有灌注他里边的这一部分。 그 일주일에 뭐 서울서 태국까지 와가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바뀌어야 되잖아요. 那每个星期赶到大邱来做礼拜也是值得感谢的事，但是他本人一定要得到改变。 그래서 이제 미션홈으로 돌아간 거죠. 让他来到米香홈了。 그 본인 이제 기숙에 돌아왔는데 이제 주변 환경 그리고 실제 더 중요한 건 자기 속에 오래 각인된 이 체질 속에서 이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来到米香홈之后，可是他依然没有得到改变，有周围的现实的环境，还有他已久的形成的刻印根基体质，让他摇晃不定。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미국 오면서 이 자매를 미국으로 같이 가자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那这次我来就是华盛顿美国的时候，我就跟这个姐妹说，你与我一起同行吧。 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我是在祷告当中，可是想在神面前还想确认这一部分。 중국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왜 미국 하와이에서 하나님 이 자매를 만나게 하셨을까? 我可以在中国在韩国与他相见，为什么神偏偏让我在夏威夷与他相见呢？ 하나님이 전 세계 특히 미국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이 자매에게 있는지도 모른다. 在全世界分散，特别说在美国分散的中国人很多，也许在这个姐妹身上有对这个全世界分散的中国人的计划。 전 세계 가운데 중국인들이 안 가 있는 데가 없거든요. 在全世界中国人是无处不在的。 제가 아프리카를 몇 년간 지금 가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실 특히 탄자니아 같은 경우도 중국이 경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냥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我去了几年的坦桑尼亚这一部分，非洲也是这样子，政治经济这一块全部都是中国人在掌控着。 실제로 미국이란 나라가 너무 중요한 나라지만은 또 사람 숫자로 볼 때 중국이란 나라가 억수 중요한 나라구나 생각 좀 하게 됩니다. 美国这个国家真的很重要，看是看数据这一部分，我觉得中国也是非常重要的一个国家。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매를 훈련시켜서 정말 미국 복음에 필요하다면 보내야 되지 않겠냐 생각도 저는 하고 있거든요. 所以我觉得神的计划，如果是这样的话，好好的训练他，然后为美国福音化、为美国福音化的中国这一块要差遣他，不就是这样吗？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유익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우리는 보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거든요. 也许有益于我们教会的事工，但是神看来重要的话，我觉得我有必要去差遣他。 통역만 자료가 되는 건 아니겠죠. 不仅是要做好翻译的这一部分。 통역만 할 수 있다 해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我觉得做好翻译也是重要的。 그래서 이 자매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한 불신자를 정말로 복음으로 살리고 실제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我现在在训练他，就是在这样的一个过程，将一个不信者确认为可以兴起换运动的事工者的这一部分。 그래서 제가 RTS 신학교도 한번 보내봤습니다. 所以我让他去上 RTS 神学校。 근데 나름대로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동기가 원래 좀 있거든요. 他里边原来有潜在的这样的动机，想得到自己的成功。 그 신학교를 보내놨더니 원래 좀 똑똑하고 나름대로 엘리트인데 좀 애가 좀 덜 뜨더라고요. 那原来也是算是一个精英阶层，也算是比较聪明的人，让他上神学校一个学期，好像他飘飘然的这种感觉。 그래서 여지없이 신학교 그만두래죠. 然后我就跟他说了，你上了一个学期就不要再读了。 그리고 교회 아주 바닥부터 굳은 일을 다 하도록 맡겼습니다. 然后让他从底线开始走起，让他做那些不干净的那些活儿，这样子。 뭐 화장실 청소부터 해가지고 막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比方说洗手间啊，打扫马桶这样的。 그리고 지금은 이제 렘넌트들을 돌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然后现在与我们教会的 remnant 在一起照顾他们。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오랫도록 귀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훈련받도록 도우고 있습니다. 真希望他在神面前宝贵的被神使用，持续的被神使用。 그리고 본부에서 중국 통역하시는 분들도 들어보더니 야 통역을 저래 잘하는구나 이래 얘기하시더라고요. 像我们马可楼总部的这些人听到我中文翻译的这一部分，然后就说哦，这个姐妹的中文翻译做的还是比较不错的。 본인도 안 그런 척하면서 조금 교만해지려더라고요. 好像不是这样，但是我感看到他潜在里边有傲慢的这一部分飘起来了。 저희 교회 이제 상해에 중국 상해에 지교회가 있어요. 像我们中国上海有地教会。 이제 그래서 주일 일부 메시지를 제가 중국으로 통역했거든요. 当时我们的第一堂礼拜是用作中文翻译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야 중국 통역 접어 그랬어요. 我在神面前祷告当中，有一天我就跟他说不要再做中文翻译了。 그리고 중국에서 진짜 하나님 이 전도 운동의 흐름을 타도록 예비된 사람이라면은 어떻게든지 살아남게 돼 있다. 然后我就说的，如果是神预备的门徒的话，即使没有这样的中文翻译，肯定也会火起来的。 그래서 중국 통역 1년간 접었어요. 然后有一年多的时间，我们没有做中文翻译了。 거기서 말씀 받는 사람 중에 진짜 이 흐름을 타고 이 흐름 속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자는 훈련받아 나오라 했어요. 在领受话语的过程当中，真心希望渴慕与话语，想接受训练的人，让他来到韩国来。 그랬더니 훈련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도 일어나더라고요. 然后就是这样，以后确实是有几个人出现，然后他来到韩国接受训练了。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미션홈에서 이제 조인주 장로 중심으로 실제로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한 달씩 두 달씩 집중해서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那呼召这些人过来，我们在我们的女生的宿舍，就是密相号里的，以我们的曹长老为中心安排集中训练，然后又差遣他们去上海。 그들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불신자 전도 안 되던 친구들이 현장에서 영접운동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那明明是之前这些人没有兴起不信者传道，可是当他们回去之后，在现场兴起了不信者传道运动的接待运动了。 한 자매는 이 복음 받기 전에 나름대로 모아놨던 돈을 전부 다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교회 건축헌금에 올인도 하더라. 那有一个姐妹呢，就是这样子，她之前有攒下的那些钱全部奉献给教会了。 그래서 아 다수도 살려야 되지만은 정말로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수 살릴 수 있는 소수 한 명을 바르게 키우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当时我想到了，我们要拯救大数人员，但是为了拯救大数人员，我们首先要集中于少数人员，先拯救他们。 중국은 사람 많거든요. 那中国呢，地大物博，人口真的很多。 지금은 제가 중국에 못 들어가요. 那现在我进不去中国县城。 중국에서 저를 거부해요. 为什么呢？是中国政府拒绝了我。 그 비자를 신청했더니 비자를 안 내줘요. 当时申请签证了，被拒签了。 그러면 안 가면 되죠. 所以我就说我就不去了。안 가고 그 있는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켜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我不去了，呼召这些当地的门徒过来，再差遣他们过去就可以了。 그래서 실제로 문이 막히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게 오히려 뭐냐 제대로 전도 운동수 예비된 제자를 찾고 키울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当时我想有困难，门被挡住了，反而是一个好好培养门徒的最好的最佳的机会。 그 지금도 중국 통역 안 합니다. 那现在我们教会也没有做中文翻译。 안 하는데 진짜 이 흐름을 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메시지를 어떻게든지 듣고 살아남습니다. 那没有做中文翻译，可是渴慕与听这个话语、跟随这个流向的人，竭尽全力的方法，还是会火起来。 그중에 좀 대표적으로 살아남은 인물이 이 자매예요. 其中代表性火起来的人物就是这个翻译的姐妹。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진짜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교회를 섬기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다면은 거기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곳이라면 보낼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如果这个姐妹可以拯救一个地区，拯救一个国家，拯救一个地方的话，即使不是韩国，即使不是中国，我也可以有这个心愿可以去差遣她。 오늘 저녁까지 여러분이 집중 훈련을 이렇게 계속할 겁니다. 一直到今天晚上，我们持续的安排集中训练。 특별히 오늘 뭐 중국으로 통역하니까 중국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今天是做中文翻译、中文礼拜的，所以我觉得向着中国一定有绝对的神的计划。 그래서 이동철 목사님 방에서 중국에서 오신 사명자 몇 분과 같이 함께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刚刚我们在办公室里与中国过来的几个使命者有聊了天。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我觉得中国人也好，全世界的每一个人都有烦恼的五个。 그 다섯 가지에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다면 분명히 그 속에 예비된 제자 찾을 수 있습니다. 如果对这个五点给予他们答案的话，分明会能找着这个门徒来。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那第一个是什么？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很多人对自己本身，对这个本真的这一部分没有答案。
실제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내가 누구지 모르고 있습니다. 有问题到来，有困难到来，却不知道自己是谁。 그 부분에 여러분이 답을 주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받을 사람을 붙이실 겁니다. 如果大家能给予这一部分的答案的话，神将重要的要领受福音的人加给大家。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다음 중요한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那借着基督得救以后，重要的答案是什么？也不知道这些人自己要在哪儿。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那今天借着基督得救的神的百姓坐在这儿，大家有这个确信，对不对？ 나에 대한 정체성이 있습니까? 对自己有本真吗？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 정도가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약이 분명히 있습니까? 不仅是得救的神的百姓这样的一个程度，有没有主啊主神向着大家的计划和应许？ 그러면 두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那第二个一定要形成。 이 은약의 이 복음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는 겁니다. 一定要看好这个应许的流向流淌到哪个方向。 두 번째 고민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那第二个烦恼的是什么呢？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很多人都不知道我到底要在哪儿。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很多人都不知道自己是谁，所以当然就不知道自己在哪儿。 구원받아 놓고도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가 실제로 어떤 흐름에 있는 교회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得救以后来到教会做礼拜，却不知道这个教会处于什么样的流向里头。 여러분 지금 워싱턴 한맘교회 앉아 있습니다. 现在大家坐在华盛顿的汉曼教会里头。 한맘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大家是在汉曼教会的礼拜堂里做礼拜。 그거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위치는 아닙니다. 这不是大家的实际的存在的所处的位置。 그거를 진짜 알려면은 이 복음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고 어느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가가 보여야 이 자리가 여기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首先要看到这个话语的应许的流向到底怎么流淌，才能看到所在座的礼拜堂的这个礼拜场所是什么样的一个地方。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분명해야 이 복음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分明要抓住基督的福音的应许，才能看到这个流向。 미국의 교회 많습니다. 美国的教会真的很多。 미국의 목사 많습니다. 那美国的这个牧师也是遍地都是。 근데 정말로 이 미국 땅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의 이 복음이 미국에 언제 어떻게 흘러 돌아왔습니까? 那创世记3章15节的这个应许的流向怎么流淌到美国来，到底是什么时候呢？ 왜 지금 미국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까? 为什么美国教会现在都在关门呢？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과 자녀들이 교회에 왜 자살하고 영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날까요? 为什么有名的美国教会的牧师还有他们的子女投进然后自杀？为什么有这样的属灵问题接踵而来呢？ 미국의 성공하고 대형교회 하는 목사님들 쓴 책이 대한민국에 그냥 무작정 막 흘러들어옵니다. 像美国大型教会那些牧师写的有名的这些书，就是这样毫无防备的流淌到韩国来。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이냐? 就是说把不是福音的视为福音。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有奥斯汀有这样的一个牧师。 긍정적 뭐 사고, 뭐 긍정적 힘 이런 거 있잖아요. 然后他说是什么正能量积极向上的。 여러분 복음 아니잖아요. 这不是福音。 긍정적 적극적 사고가 복음적 사고가 아닙니다. 像积极向上的这样的思维不是福音。 무조건 하면 됩니까? 他说一定要做就能成功吗？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열심히 하면 됩니까? 这不是神的计划，热心的去做能行吗？ 그분이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복음 아니거든요. 听到他所讲的内容全然不是福音。 근데 실제로 한국 교회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냥 막 따라갑니다. 可是韩国教会的有很多牧师还有圣徒，就是毫无防备的、茫然的去跟从。 그 교회뿐만 아니고 그 목사님뿐만 아니고 미국의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복음 아닙니다. 那不仅是这样子，韩美国大型的教会牧师还有有很多地方都不是福音。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언약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실제로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那一定要牢牢的、好好的抓住基督的福音的应许，才能看到应许的流向。 정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의 흐름이 미국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那真正的创世记3章15节的应许的流向，到底是在北国怎么流淌的？ 그래야 여러분이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那大家才能进入绝对的应许里头。 그래야 여러분은 전도 대열에 설 수 있는 겁니다. 那大家才能站在传道的对立里头。 그래야 여러분은 빛의 대열 속에 있게 돼요. 那这样才能站在光的对立里头。 그래서 저는 이게 내 눈에 보이거든요. 我眼睛里能看到这一部分。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님이 있지만은 실제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에 지금 나는 있다라고 믿거든요. 有无数个牧师有教会，但是我能感觉到我是站在最蒙到祝福的对立里头。 그 교회에 여러분이 임직자로 중직자로 있다면은 최고의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如果大家是在这样的最蒙到祝福的教会里头，作为一个种植者，作为一个任职者的话，这就是最大蒙福的位置。 나는 누구인가？ 我到底是谁？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我到底在哪？ 미국의 워싱턴 한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那美国的华盛顿的汉曼教会到底是什么样的教会？ 여러분 진짜 알면은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그거 전부 다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如果大家真正明白这一部分的，大家埋怨不平、怨天尤人的这一部分，这一切都不是个问题。 진짜 그리스도 알고 이 그리스도 언약의 흐름이 보이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지금 있는 걸 알면은 사실 다 끝나는 거예요. 如果真正看到基督的福音的应许的流向，而且大家知道大家所处的位置的话，一切都成了。 그게 보여야 그 다음 게 나와요. 看到这一部分才能看到下一步。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就能看到时间表。 그 시간표에 맞는 여러분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大家就会对准这个时间表集中起来。 그래서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질적인 달란트를 찾아주는 겁니다. 然后对着这个个人找出神给他的他连德。 그러면은요, 여러분만 갈 수 있고 여러분만 해야 되는 실질적인 이제 노바디의 시계만 이제 문이 열리는 겁니다. 就这样的就能找出唯独你们所去的，唯独你们所能做的 nobody 的现场。 그 사람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有很多人都不知道自己是谁，自己在哪，也不知道自己要怎么做。 그리고 뭘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어요. 而且在纠结我自己要做什么。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제자들과 팀이 구성되진다면은 하나님이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예배해 놨다가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如果有这样的门徒，还有构成一个团队，每到一个地方，神会将重要的人预备着，然后天给大家给他答案。 그 집중 속에 이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다. 就是在集中当中，神会为大家敞开门的。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와요. 那马上就会找出答案，我应该要做什么。 그러면 여러분 미래 그냥 보입니다. 那大家自然就会看到大家的未来。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미래가 쫙 보입니다. 随着神的话语就能看到自己的未来。 이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就会顺从话语走。 이래 되면은요, 다락방 전체의 메시지 흐름과 여러분 교회 강단과 내가 균형이 맞아져요. 那马可楼全体的流向，还有大家教会的讲台，还有自己现场的流向，就达成一致了。 실제로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와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지만 그 말씀하고 내하고 안 맞다니까요. 那大部分圣徒来到教会做礼拜，却能感觉到话语与自己是有相隔的，不相吻合的。 지금 실제 우리 전도운동의 흐름이 237 시대입니다. 现在我们传道运动的流向是到了237个时代。 그런데 실제로 237 시대에 내하고 교회가 안 맞는 성도가 많아요. 可是到了237时代，却能感觉到我与教会的有很多话语确实是有差距的。 이 갭을 메꿔주는 것을 지금 여러분 집중 속에 있는 겁니다. 为了填补这个差距，所以大家进入集中里头了。 그래서 이번 이 집중 이후에 우리 한맘교회 제자들이 정말로 분야 분야에서 팀이 구성되어서 미주 전체와 앞으로 중남미 그리고 237 시대 살리는 흐름을 전달하는 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那此次集中训练完了，真心希望在这个教会里边形成这样的团队，去拯救美洲大陆，还有南美洲，还有全世界各个国家的这一部分的传达流向的重要的团队来。 그래서 한 사람 인생 전체의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62가지의 삶의 속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给予一个人全体的人生的答案，就是在62个生活里头。 이제 그거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CVDIP로 우리가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要借着 CVDIP 传给我们的后代。 이런 어마어마한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메시지를 다 찾도록 축복하십니다. 在这样的惊人的传道运动当中，神已经隐藏着惊人的信息，完备的为我们预备着。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다 나와진 거예요. 就是出于基督这一处里头。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는데 여러분 생을 걸어도 돼요. 大家可以献上自己的生命，在基督里边找出这个答案。 이 복음 하나 알고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여기에 여러분 인생 걸어도 될 만한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福音里边拥有一切，福音里面隐藏着这一切的一切的祝福。大家可以献上生命去找出去寻求。 그럼 이 친구가 미션홈을 들어왔는데 막 가족들이 난리합니까?
那这个姐妹来到Mission Home之后，她的家人很是反对。 네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你到底在干什么？ 뭐 때문에 네가 지금 그 태국에 그 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가서 네 지금 뭐 하는 거냐? 你为什么放弃一切去大邱的那样的一个地方？你到底在干什么？ 부모님들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은 쟁이 힘든 건 이제 본인이 이제 막 은혜 받고 만든 것인데 현실 환경 속에 갈등 막 올라오잖아요. 那遭受父母的反对也是不是重要的一部分，重要的是他自己蒙受恩典了，可是里边的有这样的纠结矛盾，让他就是受挫折。 그 속에서 나는 진짜 누구인가? 在其中一定要找到我是谁。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我到底在哪儿？ 그럼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那我应该要怎么做？ 그럼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那我将来要怎么做？ 내 인생에 완벽한 미래의 답이 다 나오도록 지금 하나님이 한 자매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就是让他找出完备的人生的答案，神在引导着这个姐妹。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62가지 삶이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奉主的名祝福大家，真心希望62个生活的实际的答案，成为大家的真正的实际的现场的答案。 이 62가지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那62个生活起初的第一个要实际的第一点是， 그게 뭡니까? 那是什么？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全球的答案不是别的问题，美国的答案也不是别的问题，只有一个问题。 마약 문제 아닙니다. 不是吸毒的问题。 알코올 문제 아닙니다. 不是酒精的问题。 자살 문제 아닙니다. 也不是自杀的问题。 살인 문제 아니라니까요. 也不是杀别人的问题。 그런 드러난 결과입니다. 只不过是显露出来的。 그런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죠. 为什么会有这样的显露出来的问题？有隐藏的问题。 그 숨겨진 문제가 정신 문제입니다. 隐藏的问题就是精神问题。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영적 문제라는 게 있는 겁니다. 有隐藏的问题到来的精神问题背后有属灵的背景。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몰라요. 像特朗普总统也不知道这个奥秘的。 이거를 지금 미국의 모든 역대 대통령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像美国的历代的总统都不知道这个答案。 이걸 여러분 진짜 안다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如果大家真正知道这一个现场的话，就会知道神要为什么差遣女人的后裔要到来，基督要到来呢？ 여러분이 복음을 아십니까? 다시요. 弄懂福音了。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있습니까? 大家得救了，大家有这个确信吗？大家是神的子女的。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 당위성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那大家身上一定要弄明白，基督要受死在十字架上，并且要复活的当然性。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在自己身上要有分明有这样的一个理由，为什么基督要受死在十字架上，并且要复活呢？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할까요? 为什么神要偏偏差遣基督来？ 왜 그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까? 为什么基督必须得有女人的后裔到来呢？ 사람의 후손이 아니다 이 말이죠. 不是人的后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所有的人都是男人的后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처녀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랬겠습니까? 那犯罪的亚当跟夏娃对着他们为什么说是女人的后裔要到来？ 그 여자의 후손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아야 됩니다. 那女人的后裔是什么？必有童女怀孕生子。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而且那位要受死在十字架上。 부활해야 돼요. 并且要复活。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当我们呼求他的时候，借着圣灵做工的就是基督。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계십니까? 你们真正的把耶稣视为是基督吗？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까? 真的是借着基督得救了吗？ 그렇다면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那大家就会明白自己身上的真正的问题是什么。 그러면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 보이게 될 겁니다. 大家就会看到这个全球的问题到底是什么。 정치, 경제, 과학은 발전하는데 왜 이 땅에 재앙이 계속 오는가가 보일 겁니다. 政治、经济、科学不断的在发展，可是为什么诅咒、灾殃接连不断的到来，就会看到这一部分。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就会找出不是基督是 绝对不能解决的答案。 미국 전 중요한 현장마다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집어넣는 것 외에는 이 시대를 바꿀 수 없다는 답이 나올 겁니다. 将宣讲基督的重要的人，就是放到差遣到美国的重要的地方。除了这个方法，没有别的方法。 그래서 한마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 那我希望我们的汉曼姆教会每一个人要明白属灵问题与基督是什么。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주신 그 복음 여자의 후손. 人类堕落之后，神差遣女人的后裔给予我们福音。 그 복음이 내하고 여러분하고 맞아져야 돼요. 那这个福音要与我们与我要相吻合。 복음이 내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那福音要与我相吻合的，对不对？ 복음이 내하고 맞아야 된다니까요. 那福音要与我相吻合的。 이 복음이 내하고 안 맞는 데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如果说这个福音没有应用到自己身上不相吻合的话，不会兴起作为来。 이 복음이 내하고 맞아질 때 이제 실제로 뭐냐, 62가지 삶이라는 게 내게 시간표 따라 응답으로 와지는 겁니다. 福音与我相吻合的时候，这个62个生活的频率随着时间表来到自己身上。 제 개인이 이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我个人就是从这个开始着手做起的。 하나님이 내게 이 그리스도 하나 깨달아지게 하시려고 내 성장 배경, 가문 배경, 제 주변이라든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를 깨닫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通过我的成长背景，还有家门的背景，所有的种种的周围环境，神让我就是确认明白这一点：基督到底是谁？ 영적인 문제구나. 属灵问题，哦，原来这一切都是属灵。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로 안 되는구나. 所以靠着盲人的去教会是不能得到解决。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안 되는구나. 当长老当执事也不能得到解决的问题。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박사 되고 목사 돼도 안 되는구나. 上神学校当个博士当个牧师也不能得到解决。 사단은 그 어떤 것 앞에도 무릎 꿇지 않구나. 사단不会屈膝在任何一个有威严有作为面前。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구나. 사단只会屈膝在基督面前。 저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입니다. 我的父母呢，一个是长老，一个是劝使。 제가 3대째 믿는 장로 아들입니다. 我们家是三代信主的家庭的，我是长老的儿子。 그런데 제 개인과 우리 가정에는 지금 다 말할 수 있는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可是我个人身上还有我家人身上发生了很多不能言语形容的问题。 어느 날 제가 이 그리스도의 충격받고 말씀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소 인도받았어요. 有一天我备受冲击了，然后进入话语运动，在马可楼传道运动当中蒙引导。 가장 심하게 반대한 사람이 누구지 압니까? 最先反对我的是谁呢？ 저희 아버지 장로님. 是我爸爸长老。 어느 날 강단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유광수 다락방 이단이다 이랬어요. 有一天之前我们那个教会的讲台的牧师说，柳光中牧师还有马可楼是异端。 저희 아버지 그 얘기를 툭 듣더니 어? 유광수 목사? 우리 아들이 따다니는 목사인데? 当时我爸爸听了，哎，柳光中牧师好像是我儿子跟从的那个牧师。 우리 아들이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 와가지고 예배를 두 번이나 들어주고 간 그 목사인데? 哎，那个好像柳牧师之前来到我儿子的那个事业现场、产业现场，好像给他做两次的礼拜了。 이 자식이 이단에 빠졌구나. 哎呀，这个家伙陷于异端了。 그 목사가 우리 아들 꼬아가지고 지금 사업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미친 듯이 떠돌아다니게 만드는구나. 아, 原来这个柳牧师骗我的儿子，让他疯狂，让他不能好好的做事业。 이래가지고요, 제게 찾아와가지고 막 물어하더라고요. 然后爸爸就是来找我算账了。이 자식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러 갈 때는 안 믿더니 믿어도 별나게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난리냐라.然后就说你这个家伙，之前让你好好信耶稣的时候也不好好信，现在信的真的很奇怪，陷于异端里了。 근데 제가요, 그 그리스도 모를 때 내게 있었던 문제가 많잖아요. 真的之前没有明白基督的时候，我身上存在着很多问题。 제게 드러난 문제 중에 하나가 혈기였습니다. 真的我显露出来的问题当中的一个就是怒气爆发的时候无法阻挡。 혈기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내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真的有怒气爆发无法控制着。 이래가지고 뭐 말보다는 뭐 행동이 먼저 나가고요. 所以我一般不讲话，只是拿着拳头挥挥拳头。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치면서 주여 이 혈기 좀 없애주옵소서 금식도 말거든요. 为了这一部分，我进食祷告，拍拍胸膛，就是说，主啊，你抑制我里边的这样的怒气吧。 그러면서 뭐냐, 주기지고 반복적인 문제 내게 계속 오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거든요. 真的，之前在我身上有周期性的反复性的问题到来，因着这个我遭受折磨。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해결됐다. 可是有一天我明白基督的那一瞬间，这一部分问题得到解决。 그러니까 제가 알잖아요. 我自己明白这一部分。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난 걸 내가 경험했잖아요. 我自己体验了借着福音我自己活起来的这一部分。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막 말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요 예전 것도 또 싸우거든요. 那看到我父母看到我说的我是异端的话，按照之前的脾气来，我肯定会跟他们算账的。 근데
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可是我没有跟他们算账，没有争执。 이해되더라고요. 我能理解他们。 그러더니 계속 핍박을 해요. 然后一直在逼迫我。 집에서 말씀 운동 다락방을 하면은 막 방문 열었다 닫고 막 욕하고 그래요. 在家里兴起话语运动的话，爸爸就是一会儿开着门，一会儿关着门，就是骂我。 이렇게 이제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또 싸움 붙었어요. 然后爸爸和妈妈天天吵起来。 우리 엄마는 좀 두고 보자. 애가 지금 바뀌는데 좋은 거 아니겠나? 那妈妈说，我们再关注一段时间，看看他好像有变化，这不是很好的吗？ 우리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那我爸说不是这样。 이러면 부모님이 이제 아마 또 막 싸우는 거예요. 就是因为我父母有争执有吵， 그걸 내가 다 지켜보고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탔어요. 那我一直在关注着他们，蒙受神的恩典，我一直跟随话语的流。 어느 날 문제가 터졌어요. 然后有一天，神为我打开门，有问题到来。 그렇게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히 일하던 제 아버지가 가로로 쓰러졌어요. 我爸爸就是任劳任怨的很辛苦的工作，有一天他过劳死晕过去了。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갔어요. 眼睛歪了，嘴也歪了。 그리고 이제 침을 이렇게 흘리고 계세요. 然后开始流着口水。 우리 어머니 전화 왔어요. 然后我妈妈给我打电话。 야, 큰일 났다. 啊，真的发生了大事儿了。 빨리 집에 와봐라. 你赶紧回家。 근데 가봤더니 지 아버지가 멍하니 일하지 계시다. 回到家一看，爸爸就是像傻瓜一样惊呆呆的坐着。 그 빨리 병원으로 모셔가야 된다. 然后我妈妈说赶紧送他去医院吧。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문에 지금까지 복음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 성교 왔던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 이런 믿으시더라고요. 当时我就觉得是神为我预备了安排的这样的时间，就是去捆绑偶像信宗教遗嘱的黑暗的权柄的时间表。 그래서 어머니 병원 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然后我就跟我妈妈说，不是要送她去医院的。 병원 안 가도 됩니다. 不用去医院。 야야 지금 병원 안 가면 되냐? 哎，你这家伙在干嘛？一定要送她去医院的。 병원 가기 전에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불러 모으세요. 然后我就是送他去医院之前，先召集全家人过来吧。 이틀 시간 줄 테니까 우리 가족들 다 부르세요. 아，给你两天的时间，叫全家人都召集过来。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못 가게 하고 나 이틀 동안 우리 가족들 다 불렀어요. 本来是要去医院，可是我不让他去医院，就是在两天的时间就召集全家的人都过来。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복음을 설명했어요. 然后对着他们，我向我父亲宣讲了这个福音。 아버지가 장로가 되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했지만은 아버지가 복음자를 모르고 있는 이유 내가 설명했어요. 爸爸即使当了长老，可是大爸爸不知道福音的理由。即使是你辛苦了，也是不知道福音的理由是什么，向他说明。 저희 아버지가 처음 예수 믿게 된 이유가 아버지가 암이 걸렸어요. 我爸爸当初信耶稣的主要原因之前他有患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살아요 그랬어요. 然后我妈妈就跟着他说，你信耶稣的话能活起来。 살라고 예수 믿겠다고 수술실 들어갔는데 살아났어요. 为了自己的生存，然后他信耶稣，然后做完手术以后真的活下来了。 그 길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从那天开始热心的去教会了。 부지런하고 성실하니까 안수집사되고 장로됐어요. 真的很诚实，还有很热心，然后。 做了一个按手执事，然后又当了一个长老。 아버지 문제는 암이 아니거든요. 我觉得我爸爸身上的问题不是癌症的问题。 그 암 이전에 우리 아버지 문제는 영적 문제거든요. 那癌症之前，我爸爸身上的问题是属灵问题。 우리 아버지와 상관없이 나면서부터 이미 와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속에 있었거든요. 与他的意志毫无相关，与与生俱来的有创世三章六章十一章当中，他就是在隐藏着这个问题当中。 그리고 우리 아버지 가문의 배경이 완전 우상숭배하는 가문이에요. 还有我爸的家庭背景就是完完全全陷于偶像的。 그리고 너무나 가난했어요. 然后非常贫穷. 못 배웠어요. 然后没有学问. 그 가난과 못 배운 거에 대한 상처가 꽉 있어요. 他身上有贫穷没有学问的伤痕. 그래서 항상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 안 하면 안 돼. 所以他说一定要靠着我自己的热心努力去做. 나. 每次都说我. 내가. 我一定要怎么怎么样. 일해야 돼. 必须得要工作. 그래서 열심히 결혼해가지고. 이남 삼녀를 놓고 열심히 살았어요. 然后就是工作，然后他结婚了以后热心的工作，然后生了两个儿子，三个女儿，就是这样活着。 근데 어느 암이었어. 可是有一天他患癌了。 그 암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갔어요. 因为他患癌，然后信耶稣来到教会了。 그 예수는 우리 아버지 암을 고치는 예수입니다. 在我爸爸身上把这个耶稣视为是去医治他癌症的耶稣。 그거는 결과로 드러난 겁니다. 那癌症只不过是一个显露出来的。
어라버지 진짜 문제는 뭘까요? 那我爸爸身上真正的问题是什么？ 가난하고 못 배운 것에 대한 그 상처 속에 틀린 생각, 상한 감정이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没有学问，然后在贫穷的伤痕当中有悲伤的感情，有这样的创伤依然存留在他里边。 그 생각 마음을 눈에 안 보는 사단이 잡은 겁니다. 眼睛看不到的撒旦掌控了他的心思意念了。 남들은 성실히 최선을 다시 일하는 것처럼 봤지만 우리 아버지는 눈에 안 보는 사단에 게 잡혀서 평생을 일이라는 게 끌려다니면서 살았습니다. 在别人看来，我爸爸是全力以赴。 热心的工作的一个人，可是，在我爸爸里边，他的心思意念是被撒旦掌控着，就是这样做奴隶的生活了。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것처럼 보였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가 터졌습니다. 好像是赚大钱了，可是周期性反复性的有同样的问题到来。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인생이 보였어요. 当我真正遇见基督以后，才能真正的看到我爸爸的人生。 진짜 우리 아버지의 문제가 뭔가가 보였어요. 我看到我爸爸真正的问题是什么。 그 우리 아버지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설명했어요. 我向着爸爸真正的去宣讲了这个福音基督。 제 아버지가 고백했어요. 然后我爸告白了。 정말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없다. 那耶稣是基督，问题解决了一切的问题。我没有这个确信，那么耶稣基督在我里边。 그래서 그날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영접했어요. 然后当天请耶稣基督来到自己里边来，然后接待了。 물론 입이 돌아가는 상태니까 억지로 한마디씩 따라했어요. 那当时是嘴歪了，所以就是硬撑着，然后一句一句的念下去祷告文。 영접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입하고 얼굴이 정상으로 딱 돌아버렸어요. 接待完了之后，一看他的眼睛还有这个，就是嘴恢复正常了。 우리 아버지가 가장 충격이었겠죠. 然后我爸爸就是备受冲击了。 우리 가족이 모태신앙이고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충격 다 받았어요. 我全家人都是母父信仰，都是去教会的，全部都备受冲击了。 그 이후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들이 제보고 이단이라고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然后完了之后，我爸爸还有我妈妈，我全家人还会不会说我是异端呢？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닙니다. 神差遣基督来到这世上，不是要解决肉身的问题到来的。 미국의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那美国的这个全球的问题是属灵问题。 이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 하나님 미국에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겁니다. 哪怕是拥有正确的福音，哪怕是有那么一个人，神会全面的兴起正确的作为来。 사단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하나 잘 모르도록 다른 너무 좋은 걸로 실제로 뭐냐 복음 하나만 일어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 包装着很好的这一部分投给人类，让人类没有好好的去抓住正确的福音是什么。 하나님은 워싱턴 한맘교회와 이동철 목사님을 이 영적 문제, 이 그리스도 하나를 정말로 말하도록 저는 목사님의 인생과 여러분의 교회를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我真的笃信不疑，是神预备了我们的李东哲牧师，还有汉曼姆教会，为了美国的福音化，让这个教会去正确的传讲正确的福音。 정말로 여러분 교회는 미국 살리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오신 교회가 저는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我分明，我笃信不疑，你们的教会是为了拯救美国，为了美国福音化神预备的教会。 이게 진짜 여러분이 보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如果大家真正的看到这一部分，就知道大家本身是谁，就会找出这个答案来。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요 그 사건 보면서 전부 다 충격 다 받았어요. 当时就是我全家人关注这一个场景都备受冲击了。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 오는 거예요. 当时我个人是有笃信不疑的一个确据。그래서 말씀인도 계속 받았죠. 然后一直蒙话语的引导。 그 가운데 하나님 제게요 진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제가 가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가 제가 보이더라고요. 当时我看到在福音的流向当中，我自己所做的这个运动到底是什么样的运动？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의 흐름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在这个时代要勇汹涌的要兴起来，圣经的初代教会所兴起的传道马可楼传道运动。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在马可家的楼房五旬节已到圣灵做工，依然在这个时代也能做工。 그 마가 다락방 역사신 성령께서 안디옥으로. 在马可家的楼房做工的圣灵到了安提阿教会。 마게도냐로. 然后 마其顿. 아시아로. 然后 亚细亚. 로마로. 还有 罗马. 그 연약한 마가 다락방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로마를 뒤집었던 그 하나님 역사는 이 시대 지금도 내게 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那就软弱不足的当时的那些人兴起来的罗马福音化的圣灵的作为依然在我所在的现场在我身上也能兴起做工了마가 다락방 역사하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도 지금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做工在马可家的楼房的圣灵依然能做工在大家所在的现场. 성경적 전도. 圣经性的传道.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있는 현장에도 일어나야 되는 거다. 在我们所在的现场要兴起初代教会马可家的楼房所兴起来的圣灵的作为。啊，이 흐름에 내가 얻어걸렸구나. 哦，原来我是在这个流向里被仲裁了。 이 시대에 회복한 성경적 전도 운동. 在这个时代所恢复的圣经性的传道运动当中. 그 속에서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이게 답이 나오더라고. 在其中就会找出这个答案，我应该要做什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흐름 속에서 해야 될 게 뭔가? 在这个流向里神在这个时代要借着我所要去完成的是什么呢?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나를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셔서 이 시대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作为主的仆人，在这个时代，神让我开辟教会，神到底要让我做的是什么呢?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이요 계속 오는 거죠. 因为我拥有这个答案，有这个应允不断的到来。 그 미래를 내가 점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所以我不用看着未来占卜算卦，也不用纠结。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만남을 통해서 시간표 따라 말씀을 통해서 내 앞길을요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所以这时间表通过这个相见神看到我的前途是如何如何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主的道是我路我脚下的灯是我 一盏灯和前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神的道就是神.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我们到底要怎么遇见神? 말씀을 통해서. 是借着神的道. 이런 답을요 하나님 계속 주시는 겁니다. 神不断的给予这个答案. 자, 두 번째입니다. 然后第二. 자, 이게 되니까 그다음 뭐냐? 팀이 구성이 돼요. 拥有这个答案以后，就构成一个团队了.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다. 神赐予我相见的祝福.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요 시간표 따라 중요한 만남이 다 오는 거죠. 神了解我，随着时间表，神赐予我重要的相见.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他们侍奉主，然后为了于是届时祷告，按手在他们头上，就打发他们去了，建立他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요 마약 중독자를 만나게 하시고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답을 줄 수 있는 팀이 막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神拥有我这个答案，给予我这个答案，然后让我与这个中毒问题当中的使命者相见，给予他们答案，构成一个团队。 하나님이 완전 불신자로 자살 일부 짓기를 했던 한 사람을 복음 듣게 만들면서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거죠. 那有一个人即将要自杀，让这个人领受福音，然后带着这个人开辟教会了。 그래서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잡았어요. 然后开辟教会，我就抓住了这个应许。 로컬과 파라. 也就是 local 与 para. 이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거다. 全局与局部一定要达成均衡。이 시대 문제 마약을 향하여 나가는 거다. 向着这个时代的吸毒的问题，我们要前进。 문제는 마약인 것처럼 마약이 아니다. 那看起来好像问题是吸毒的问题，其实不是吸毒的问题。 마약 사역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성경적 전도운의 흐름을 전달하는 거다. 我们打着吸毒事工的这个旗帜，一定要传达圣经性传道运动的流向。 그 증거를 하나님은 마약 중독자와 개척한 소수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응답을 주기 시작했어요.我开辟教会了，与带着这个中毒者当中的使命者开辟教会，神赐予我们这个应允和凭据了。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에서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실제로 뭐냐 마약이라는 시대적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 시작했습니다.我带着不信者当中领受福音的新信徒开辟教会了，让我向着时代的问题、吸毒的问题，让我们去前进了。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증거를 이렇게 주셨어요. 神赐予我们很多应允和凭据。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과 이 성경적 전도의 흐름을 실제로 뭐냐 전 세계에 흐름을 전달해야 되겠다. 然后我下定决意将这个流向与圣经性传道运动的流向传给全世界。 제가 전 세계를 좀 많이 돌았거든요. 我在全世界在巡回去了很多地方。 제가 미국을 수십 번 왔잖아요. 来到很多次的美国。 그러면서 계속 와서 지속해서 오는 중에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요 예비된 만남이 막 오더라고요. 持续的来到美国的现场之后，随着时间表，神为我预备的相见。 그중에 미국에서 가장 제게요 축복이요 대표적 만남이 이동철 목사님과의 만남이. 我觉得在美国的最祝福性的代表性的相见，就是与我们的李东哲牧师的相见。 2012년도에 그냥 스쳐 지나가듯 다음에 뮤지컬을 하게 되면 내가 도울게
그 한마디 그냥 스치 지나치는 보였던 그 말이 10년 만에 하나님 지금 축복에 만나 주신 겁니다. 明明是在2012年 擦肩而过的时候他说的一句话没想到过了十年以后真的成就到 그래서 이 목사님과 이 교회라면은 이 미주 전체에 앞으로 이 복음 운동 성경적 전도의 흐름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된 교회가 맞다. 我觉得这个教会是真的把圣经性的传道运动的祝福和这个流向有传达的预备的教会. 여러분 교회는 그냥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미주와 전 세계를 살리도록 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입니다. 我觉得你们的教会是拯救美洲大陆还有全世界的，将这个圣经性传道运动的流向和这个祝福和应许传给全世界的神预备的教会。 여러분 교회가 그냥 의료 선교로 아프리카 가가지고 탄자니아 가가지고 여러분 의료 선교 그냥 봉사구치를 보지만은 그 흐름을 통하여 전도 운동의 흐름을 전달하는 최용수 선교사 같은 이런 일꾼과 교회가 일어난 겁니다. 好像是做一个医疗宣教，然后去坦桑尼亚、非洲做一个很多侍奉的。但是通过这样的热心的一个侍奉，又像我们的崔宣教是这样的一个宣教是兴起来了。 앞으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중남미 그리고 앞으로 모든 다민족들 현장 속으로 이 그리스도와 성경적 전도의 흐름을 전달하는 역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我真的笃信不疑，通过大家的教会，将这个基督与圣经性的传道运动的流向进入中南美的国家，还有多民族的县城。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자신이 답이 있는 사람은 아, 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구나 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如果大家本身有答案的话，就知道这个教会还有这个牧师到底是谁。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 교회가 저 목사님이 누군지가 모르는 겁니다. 因为不知道自己是谁，就不知道这个教会还有这个牧师是谁。 내 자신이 답이 나오면은 실제로 뭐냐 이 교회와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가 보여요. 如果对自己我是谁找出这个答案的话，就会知道这个牧师和这个教会到底是什么样的一个教会和人。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목사님은 이 RU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 다민족들의 목회자들을 이 RU를 통해서 집중 훈련 시켜서 전 세계에 성경적 전도의 흐름을 전달하도록 부르신 주의 종입니다. 真的，你们的牧师是主的仆人，你们的教会就是神预备的。通过这个 RU 这一部分，将全世界的圣经性传道运动传给全世界，再差遣更多的使命者的一个教会。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목사님이 메신저잖아요. 那你们教会的传信息的人就是你们教会的牧师。 메신저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就是传信息的人，他身上就隐藏着信息。 이동준 목사님과 RU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我觉得李东仁牧师还有RU就是神赐予你们的应许。 이 RU 시대, RU 집중 시대를 통해서요, 미국 현지 목회자와 렘넌트 제자들과 영산업인 중직자들을 정말로 뭐냐 훈련시켜서 전 현장으로 파송해야 돼. 真的将这个就是在 RU 这样的系统，将年轻的产业人，还有当地的多民族的牧会者，让他们好好接受训练，再差遣他们去县城。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의 종과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이 한마음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을 여러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希望大家牢牢地抓住神，让你们来到这个教会，让你们与这个汉曼姆教会相见，一定要牢牢地抓住这个时代的应许和使命。 제 개인도 너무나 모자라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제게 이 언약을 탁 잡게 하셨어요. 我是软弱不足的，可是神赐予我这个应许，让我抓住它。 그런데 하나님이 제 교회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所以神让我们在我们的教会里兴起这样的门徒来了。 연약한 성도고 연약한 교회가 모였는데 시작했는데 이 언약으로요 원내시 되시니까 하나님이 대형 교회도 못하고 어떤 인물도 할 수 없는 나만이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응답과 증거를 주셨어요. 软弱不足的这些门徒聚集起来，可是我们牢牢地抓住这个应许，让我们做无人能做、大型教会也无法能做的很大的作为的流向的做工。 이동철 목사님과 한마음교회 여러분 교회만 이 시대에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那한마음教会还有李东哲牧师，唯独你们教会所能做的有这个使命。 그거는 정말로 커버넌트 언약이 불명해야 됩니다. 那一定要牢牢的、清晰的抓住应许是什么。 그 언약의 흐름이 지금 미국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一定要牢牢的看到应许的流向到底是怎么流淌在美国现场。 그럴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구나? 那我到底是在什么样的位置？ 한마음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흐름을 미국에 전달할 자리에 내가 앉았구나. 不是坐在汉曼姆教会的礼拜堂里，乃是去继承，就是圣经性传道运动的流向，这个流脉要流淌的这样的位置里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하고 통하는 겁니다. 到了这个时候大家才能与神一脉相通.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 나와요. 那大家就会找出答如果是这样的流向我应该要怎么做要做什么 정말로 집중을 통하여 내 미신을 찾아야 되겠구나. 通过这个集中我一定要抓住神赐予我的使命就会找出这个答案. 그 집중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실질적인 응답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进入这个集中的流向里头，大家的教会还有个人就会蒙到实际的应允和凭据. 이제 이 흐름을 앞으로 일어날 우리 미국 정말로 렘넌트들까지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真心希望能兴起在这个应许的流向流淌到我们的 remnant 身上. 우리는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我们已经迎来2020年. 우연히 살다 보니 2020년이 왔습니다. 不是偶然的偶遇了2020年.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우연이 아닐 겁니다. 如果真正的是得救的神的百姓绝对没有偶然的. 필연이고 절대입니다. 那当然是必然绝对的. 237 시대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와 이동철 목사님을 만나서 이 신년에 이 집중을 통한 하나님 절대적 기억이 있을 겁니다. 在237时代，在这个新年，让我们与李东哲牧师还有한마음教会相见，绝对有神的绝对的计划. 이번 이 집중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중요한 증거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真心希望这个集中完了之后，真的能看到神预备的重要的应允和凭据.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 때문에 이 미주 전역에 주의 종들과 렘넌트들과 영산업인과 중직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真心希望通过此次的集中训练，就年轻的产业人，还有更多的年轻的牧会者，还有 remnant 真正的能活起来. 그걸 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당뿐만 아니고 여러분 교회당 이 땅 모든 하나님 완벽하게 예비하셨어요. 为了这个祝福，神已经预备了这样的一个地皮，还有这样的设施设备，完备的预备着. 다락방하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땅을 갖고 있는 교회가 한마음교회 아닙니까? 我觉得是在马可罗教会当中，这好像你们教会是拥有最大的占地面积和地皮.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这能没有理由呢? 여러분 교회를 통해 앞으로 진짜 전 세계 중년 다민족 목회자들과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재파송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真心希望召集全世界的重要的门徒和重要的使命者过来，然后在这接受训练，再差遣他们，希望能兴起这样的作为来. 오늘 이 바울과 바울 팀이 전 세계에 이 흐름을 전달하는 자로 선 겁니다. 那今天的这个保罗与保罗的团队，圣经的经文说的，他们就是在全世界差遣重要的门徒去，就是兴起这样的作为.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가지고요 미션을 주신 거잖아요. 那神呼召保罗以后，给他使命了. 그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要为我分派巴拿巴和扫罗去做我招他们所做的工. 다메섹을 지나가고 있던 바울을 불러서 주셨던 그 미션을 갖고 계신 주님이 시간표에 바울을 부른 겁니다. 在大马士革经过的保罗，神呼召这样的保罗，拥有这个使命，然后再分派巴拿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神呼召了，然后再差遣了.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울 팀이 가는 그름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 겁니다. 所以保罗与保罗团队所到的地方，主神与他们同在，然后做工了. 바울이 어디 가고 있는가를 주님이 보고 계시다가 역사하신 거예요. 那主知道保罗去哪了，然后关注着，然后做工了.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바울과 바울 팀이 서시던 겁니다. 保罗与保罗的团队偏偏是在神做工的那个地方了. 이 축복이 우리 워싱턴 한마음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奉主的名字祝福大家，真心希望在我们的韩妈姆所有的教会的圣徒之上蒙到这个祝福。 기도하겠습니다. 我来祷告。 하나님 감사합니다. 亲爱的父神，感谢您。 바울과 바울 팀을 통하여. 通过保罗与保罗的团队。 그 시대의 은약의 흐름을 전달한 것처럼. 就如同传达那个时代的流向一样。 우리 이동철 목사님과 한마음교회를 통하여. 通过我们的李东哲牧师还有汉马姆教会. 이 시대에 회복된 복음과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이 전달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真希望能兴起在这个时代所恢复的圣经性传道运动的流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我主耶稣基督的名字祷告.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통하는 정확한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笃信不疑，神让我们站在与神一脉相通的时代的应许的位置里。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一起正赞美，然后奉献。 우리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살아세 힘써 힘써 나가세 막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에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내우쳐 나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일심으로서 힘써라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원사들과 힘써 싸우소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탄자니아 우리가 두 번 갔다 왔는데 우리 최용숙 선교사님 간증과 또 선교 보고가 있었어요. 第一堂礼拜的时候我们去了两次的坦桑尼亚嘛由坦桑尼亚过来 인터넷에 올라 있을 거니까 2부 예배 참석한 분들은 못 들은 분들이 있을 거니까 또 들으면서 같이 기도 제목 찾고 여러분이 할 미션들을 같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有些人还没有听到他的见证，希望再次能听到他的见证，然后寻找各自的使命来。 점심을 먹고 2시부터 바로 집중 훈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吃完午饭，下午两点开始集中训练。 각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겠지만 2시까지 다 마치시고 이렇게 오늘은 전 교인들이 같이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那各个部门完成自己所要做的事，然后两点开始聚集起来。 다음 주일은 24차 세계 선교대를 위한 선교헌신 연합예배 드립니다. 那下星期有为了第二十四届宣教大会的献身礼拜。 전 세계 우리 이 복음 운동하고 제자 운동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다 모일 겁니다. 那做福音运动、门徒运动的重要的宣教士要聚集在韩国。 우리는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경비를 대서 한국으로 다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就是在我们全面支持的这些宣教士全部都召集到韩国来。 우리 교회에서도 한 10명 가까이 또 한국으로 나갈 겁니다. 那我们教会有10个人左右要去韩国。 한 2만 불 정도 지금 예산 잡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我们在预备着有2万美金的美金的经费。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동참하기 바라고요. 希望大家一起献身祷告。 다음 주에 모임 의료 선교팀 모임 있습니다. 下星期还有医疗宣教团。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希望大家看一下主报。 나는 우리 그 어제 우리 통역자를 만났어요. 我昨天与这个做中文翻译的姐妹相见了。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중국 성도들을 평일날 양육을 해서 순회를 해야 되는데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我为了中国福音化的这一块，我觉得应该要去巡回，一直在祷告当中。 중국 여자를 만들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我说要找着一个中国人，要有两个人相见。 순회를 하고 막 중국 사역자들 키워내야 되는데.
就要请请来中国的事工者来，要到底要怎么做呢？ 저 자매를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내가 조목사님한테 얘기를 할까 했거든. 然后我想跟赵牧师说，要这个姐妹来到我们教会多好。 那赵牧师刚刚不说了吗？ 시간표대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볼 겁니다 이제. 我相信随着时间表，神会引导他。 뭐 주의종이 강단에서 하는 말들은 본인의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我觉得主的仆人在讲台里说的话肯定会算数的。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大家一起站起来。 赵牧师来做祝福的祷告。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기도의 은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神的大父的无穷的爱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圣灵的 충만 이 은약의 흐름을 전달할 자로 부르셨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은약의 흐름을 전달할 자로 각오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모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愿神的荣耀在蒙受应许要传达应许的流向的在座的所有的主的百姓身上一直到永远。 아멘. 아멘.